자, 이번에는 곡사하고 직사하는 거, 원거리 화기가 곡사하거나 직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원거리 무기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요 게임에서는 첫 번째는 활이 있어요. 활, 우리가 궁이라 그러는 거, 한자로는 궁이라 그러는 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석궁이 있어요. 쇠뇌라 그러기도 하고 석궁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한자로는 노라 그러기도 해요. 노, 노병 그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삼국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총이에요. 총. 근데 총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라서 훨씬 나중에 나오는 거라서 뭐. 자, 궁은, 활은 곡사할 수 있어요. 석궁은 곡사가 잘 안 돼요. 아니, 석궁이 곡사하려 그러면은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좀 있어야지 이제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앞에 만약에 아군이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곡사를 못해요. 그래서 하늘 위로 쏘죠. 총은 아예 곡사가 안 돼요. 하늘 위로 쏘지도 못하고 그냥 사격을 못해요.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러시아에 석궁이 있나? 러시아에는 활이 있지. 아, 석궁이 있구나. 자, 농민 공명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게 하고 장병대하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뭘 해볼까?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요렇게 한번 해보죠. 자, 활이 곡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장애물이 있지, 그지? 이렇게 너머로 써요. 자, 지금 보면은 머리 위로 쏘는 친구들도 있고, 아군의 머리 위로 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하늘 위로 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하늘 위로. 자, 좀 더 가까이 붙여보면은, 발 앞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그 어디에요? 가려져 있는 친구들을 쏘면, 아군한테 가려져 있는 친구들을 쏘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머리 위를 쏘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직사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실험이 별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좀 실험이 별로였던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뭔가 어제부터 실험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짝 붙어 있다고 칠게요. 자, 거리가 좀 있을 때는 이렇게 머리 위로 바로 쏴요. 어느 정도 곡사하죠. 근데 각도가 낮게 곡사해요. 그럼 이렇게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붙어버린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 위로 쏴요. 하늘 높이 쏘죠, 그냥. 얘들은 씨, 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쓰느냐?
그게 머리 위로 쏴요. 왜냐하면은 쏘는 각도가 안 나오거든. 얘도 머리 위로 쏘죠, 그죠? 자, 이게 곡사예요, 곡사. 당연히 이제 직사할 때 최대한 각도를 낮게 쏠 때 그 뭐예요? 그 살상력이 좋고, 그리고 최대한 저렇게 높이 쏜다 그러면 살상력이 좋진 않겠죠. 자, 이번엔 석궁을 한번 시험해 볼게요. 날씨는 조절 못하나 이거? 자, 거리가 좀 있을 때는 얘들도 거의 직사에 가깝게 쏴요. 방금 그죠? 직사에 가깝게 쏘죠, 그죠? 그런데 얘들은 장전이 느려서 얘들이 조시는 가까이 와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곡사하는 놈들이 생겨요. 좀 더 많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곡사하죠. 곡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붙으면은 일반적으로 곡사를 해요. 일반적으로 곡사를 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면 직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다들 곡사하는데 조금 이렇게 거리를 띄운다고 치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제 직사에 가깝게 쏘죠. 머리 위로 쏘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서 아군오사도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적을 훨씬 많이 잡죠. 자, 직사에 가깝게 쏘죠, 그죠? 자, 그런데 총은 아예 저렇게 곡사나 직사를 못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후기라고 해야지. 난이도는 내가 못. 자, 난이도에 따르면 사격 차이는 없으니까. 이번에도 자, 이번에는 코삭 머스키 총병대 친구들이 도와주겠습니다. 자, 씨 안녕하세요. 자, 일단 총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사이에 이제 그게 없죠. 장애물이 없어요, 그죠? 그럼 총을 쏴. 그럼 잘 맞아. 잘 맞는데, 그런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장애물 뒤로 옮겨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아군하고 적병 사이에 이제 아군이 또 있죠, 그죠? Men are winning the battle. If we continue like this, we will smash the enemy. 이런 경우는 제대로 못 쏴요. 지금 보면은 쏜다는 표시가 안 뜨잖아. 제대로 못 쏴요. 뭐 틈을 이용해서 쏘는 친구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잠시 고맙습니다. 제대로 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석궁병의 경우에는 머리 위로 이제 궁병이나 석궁병의 경우에는 머리 위쪽으로 해서 곡사했잖아. 아직 거의 직사에 가깝게 했잖아. 근데 총병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쏜다 그래봤자 이제 일부만 쏘고. 뭐야 이건, 이번엔 많이 쏘네. The battle is very much in our favor. If we remain true and steadfast, victory will be ours. Look how our cowards. 야, 얘들 곡사하냐? All civilized people. 총병동들 쏘긴 쏘는데. 내 상식이 진짜 보정당하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좀 급을 올려보자, 그러면. 자, 귀족권 병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상병대는 이렇게 배치하고 머스켓은 이렇게 한번 배치해보죠. 자, 머스켓하고 이제 요 친구들 사이에 장애물이 있죠. 쏘긴 쏜데? 뭔가 못 쏘죠? 지금 제대로 못 쏘죠? 쏘다가 못 쏘다가 쏘다 못 쏘다 그러네? 석궁병이나 궁병 같으면 계속 쉬지 않고 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 이거 쏘긴 쏘네. 그러니까 난 아예 못 쏠 줄 알았는데 쏘긴 쏘네. 난 못 쏘는 줄 알았고 나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바꿔보자 해볼게요. 제 배에는 드보로 궁병으로 한번 해보죠. 얘들도 궁병입니다. 얘들도 귀족 궁병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들은 계속 쏠 겁니다. 그죠? 자, 복사하고, 그리고 직사에 가깝게 복사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은 계속 활을 쏴요. 왜냐면 얘들은 머리 위로 쏠 수 있거든. 총탄도 곡사긴 한데 난 거의 직사라고 알고 있어서 저런 경우에는 거의 살상력이 없다고 난 생각했었었는데 그건 아니네. 그러니까 쏘긴 쏘네. 기대치에 멋이 못 미치지. 자, 그래서 그 와중에 20% 정도를 잡았어요. 얘들은 보면 지금 화살의 반이 반을 닿을 정도로 계속 사격을 하죠. 자, 이번 석궁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총탄 아니고 석궁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드보로 궁병대하고 합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제노바 친구들, 아 밀라노 친구들이 해보죠. 밀라노도 머스켓이 있구나. 야, 얘들 왜 제노바 석궁병대 없냐? 아, 여기 있구나. 깜짝이야. 얘들이 민병대가 더 세네, 보병대보다. 미친놈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석궁입니다. 이번 실험은 석궁입니다. 석궁은 중갑에 훨씬 효과가 크죠, 그죠? 자, 석궁도 보면은 거의 직사에 가깝게 곡사합니다. 이 친구는 좀 느리긴 하지만은 쏘긴 쏘고 대신에 붙으면은 이렇게 머리 위로 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요, 물론. 계속 쏘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미명대 진짜 잘 버틴다. 네가 로마 군단병이라 부른 이유로 알 것 같아. 자, 얘들은 이제 가까이 있는 애들을
쏜 거고, 멀린 애들을 쏜 거고, 가까운 애들을 쏜다고 치면. Lord preserve us. We have lost. 자, 머리 위로 복사하는 놈들이 생기죠. 왜냐면 앞에 이제 요 군단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친구들은 40%를 잡았어요. 드부르는 아까 20% 잡았고. 근데 이거는 두부르가 궁이라서, 공병이라서 이제 장갑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들은 장갑에 효과적 붙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겠지.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총탄은 곡사를 하긴 하는데 거의 제대로 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궁이나 아니면 노처럼 연사를 할 수는 없어요. 쏘다가 안 쏘다 그러는데, 쏘다가 안 쏘다 그러긴 하는데 거의 그마저도 살상력은 없는 것 같아. 앞에 그게 없으면, 앞에 그게 그 장애물이 있으면 말이야. 대신 이제 궁이나 노는 그렇지가 않죠. 공이나 노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우리 창병들이 그 적군 밀리보병들을 막는다고 앞에 대기하고 있어도 뒤에서 계속 사격을 해요. 계속 사격을 해요. 요게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요렇게 방금은 초원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제 요런 것처럼 만약에 그 어느 정도 러시아를 해볼까? 어느 정도 이제 굴곡이 있는 지형이면은 그게 좀 더 심해지겠죠. 자, 차이가. 예를 들어 민병을 해볼까? 석궁을 해볼까?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에서 앞에 이렇게 장애물 있는 상황에서 쐈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고지대에서 써볼 겁니다. 고지대에서 이렇게 고지대에서 고지대 배치하고, 얘들은 저지대 배치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장애물이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고조차가 막 크진 않다 이번엔. 자, 요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고조차가 훨씬 더 이제 체감이 많이 되지.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훨씬 직사에 가깝게 쏠 거예요 이번엔. 그러면 이제 살상력도 훨씬 좋은 거죠. 이번에는 앞에 장애물이 있든 말든 그냥 직사로 쏘죠, 그냥. 왜냐하면은 고조차가 있으니까 그래요. 살상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고, 그지? Our foolish general has thrown his life away, and perhaps our chances of victory. 그치, 그치. 지형이 중요하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애들을 쏴도 직사하죠, 그죠? 요래도 직사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그 어떻게 해요? 훨씬 많이 잡을 수 있겠죠. 훨씬 유리하게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지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애물이 없다고 저렇게 사실상 없는 거라고 치고, 방금하고 똑같은 조건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똑같은 조건이라고 치고, 이벤은 러시아에다가 이벤 그걸 줘봅시다. 총병을 줘봅시다. 머스키 총병. 자, 그럼 머스키 총병은 그 곡사를 할까 직사를 할까? 이게 앞에 장애물이 저렇게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작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내 총격 뭐 더 보여줄까? 아니 아니 그거는 좀 특수하잖아. 요거는 그냥 총병이 곡사가 거의 안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총을 쏘죠. 아까처럼 못 쏘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래도 사격 명령을 내려놓으면 쏘기는 쏘네. 그죠? 얘는 지금 못 쏜다, 야. 얘들은 지금 보면은 장애물 넘어 있죠, 그죠? 얘들은 쏘고. 장애물의 유무에 따라서 총병은 이번에도 영향을 많이 받긴 하네. 많이 잡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총병은 장애물 유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게 이제 이번 그겁니다. 그래서 석궁하고 궁병들은 석궁병하고 궁병들은 훨씬 유연하게 곡사하고 직사하기도 하고 곡사하기도 하면서 그 살상을 잘 해요. 앞에 장애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총병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병을 내가 옛날에 범수랑도 그 총병을 만약에 미디볼트에서 활용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앞에 장애물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 쟤들이 달려올 때까지 적을 사실 총병이 살상하지는 못하잖아. 기관총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에 이제 장애물, 그러니까 우리 보병대가 있으면은 총병도 제대로 사격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병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었는데 그래도 결국 답은 없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디볼2에서는 뭐 총병 쓰는 것도 좋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궁병이나 아니면은 노병을 쓰는 게 석궁병을 쓰는 게 훨씬 범용성에서 훨씬 낫더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병 쓰는 것도 여러분 좋지만 화약에 대한 로망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 근데 미디볼2에서는 힘들더라. 사실 엠파이어나 나폴레옹 토탈워에서의 전투 지형은요 고저차가 많이 없어요. 지형의 고저차가 미디블투만큼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뭐 근데 들어서 이제 지형이 다 깎여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전열보병을 쓰기 좋게 그냥 제작진들이 맵을 만들어 놓은 거죠. 미디블2에서는 막 지형 고저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병이나 노병을 이용한 플레이가 훨씬 더 이제 유용한 거죠. 전열보병들에 비해서 미디블2에서는 전열보병 전술을 쓰기엔 좀 그렇지 않더라. 만약에 적들도 저처럼 총병을 위주로 편제한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럼 전열보병 미디블 그럼 이제 엠파이어나 나폴레옹처럼 전열보병 전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미디블2에서 AI는 항상 이제 기병, 궁병, 보병을 섞어서 혹은 이제 공성병기들만 위주로 편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투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전투를 할 것 같으면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적군 이제 AI가 군대를 뽑는 경향을 고쳐야겠죠. 모딩을 해야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난 그게 좀 아쉽다고. 이왕 화약 무기가 있으니까 한번 좀 재밌게 써보고 싶은데 그게 써먹기가 참 힘들더라는 게 내 결론이니까. 결국엔 내가 이 게임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화약 무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게 내 결론이잖아. 대포도 사실 좀 미묘해요. 대포도 나폴레옹 토탈워처럼 살상력이 막 좋은 게 아니라서 직사포가 아니거든. 다들 곡사포거든. 대포알이 막 굴러가면서 그 적을 살상하는 그런 게 대포탄 말고는 없어요. 대포탄 말고는 일반 야전 대포에서는 그게 야포에서는 그게 없어. 그래서 살상력이 뭐 명중률도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고 살상력도 우리가 대포를 편제해서 다니면서 싸우기에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 좀 아쉬워.
내가 미디블 2 할 때 처음에 느꼈던 아쉬움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 화약병과가 있는데 잘 뭔가 활용이 안 되더라. 중고병이잖아, 그거는. 총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게 그 직사하고 곡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석궁병, 궁병, 총병 중에 역시 이제 석궁병하고 궁병이 보명성이 훨씬 좋더라. 그리고 이왕 쓴다 그러면 석궁병을 쓰는 게 좋습니다. AP가 달려있으니까. 나는 좀 기대했다, 임마. 자, 영상 끊죠.